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타리에서 아르망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커튼콜 데이라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휴대폰 아직 전화되지 않으신 분들 계셔서 저희 찍으셔도 됩니다. 커튼콜답게 저희가 좀 특별한 걸 준비해봤는데 오늘 공연 전에 어떠한 배우가 저에게 와서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아르망이 되어보고 싶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커튼콜 데이라 의상을 갈아입고 왔고 저의 의사는 일절 개입되지 않다는 점, 오로지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요. 뮤지컬 마타리는 EMK 뮤지컬 컴퍼니입니다. EMK에서 더 이상 최민철 배우님을 보지 못하시더라도 그의 행보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커튼콜 데이 저희가 마지막이라 윤소 배우가 오늘 좀 특별하게 다른 옷을 입고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옷을 한번 바꿔 입고 커튼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절대 강압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게 또 얼굴이 강압적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고 살아생전에 아르망을 해볼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보니까 참 기분이 좋고 마가레타 저도 켜졌나요? 네, 켜져 있어요. 죄송한데 두 분 무슨 짓이시죠? 왜 저희한테는 또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서프라이즈. 배우분들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쪽부터 보는데 오늘 아르망이 이쪽인 관계로 이쪽부터 저희가 커튼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배우분들 오른쪽을 봐주세요. 네. 10초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귀여워. 조금 가까이서. 네, 가운데를 봐주세요. 네, 왼쪽으로. 네, 2층과 3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원하시는 곳 이쪽 보세요라고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다 마지막이니까 아쉬워가지고. 커튼콜 데이가요? 네네네. 그러면 노래라도 안 하시고. 다 같이 좀 모여서 사진을 찍자고. 약간 네.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축구 사진처럼? 네. 앞에는 무릎. 네. 무릎 하시고요. 뭐지? 네네. 자. 파이팅 포즈! 다른 포즈를 하는 다른 포즈. 마타리 이 포즈 혹시 가능하신가요? 와. 네, 맞아요. 반응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달 8월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오늘 재미있으셨거나 아주 행복하셨던 분들은 또 예매해서 그리고 꼭 좋은 인터파크 멜론티켓에서 좋은 후기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평생 그냥 가슴속으로 네! 저희 마타리 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